신세계 그룹이 이커머스 양대 계열사 지마켓과 SSG.com 수장을 모두 교체하는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단행했습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수시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정용진 회장의 의지로 풀이됩니다. 신세계 그룹은 지마켓 신임 대표로 정형권 전 알리바바 코리아 총괄을 영입했습니다. 정 신임 대표는 투자 이커머스 및 핀테크 업계를 두루 거친 재무 전문가로서 지마켓 체질 개선에 나섭니다. 지마켓 조직 개편도 진행합니다. 기존 PX본부를 PX본부와 테크본부로 분리해 개발자 조직인 테크본부를 별도 조직으로 두며 AI 등 기술 분야 역량을 강화합니다. SSG.com의 신임 대표에는 최훈학 전무가 내정됐습니다. 그로서리 및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업 본부장을 맡아온 최훈학 전무가 대표를 겸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입니다. SSG.com도 기존 4개 본부 체제를 2개 본부로 줄이는 등 슬림화를 통해 특화 경쟁력을 높입니다. 한편 전항일 지마켓 대표와 이인영 SSG.com 대표 등 기존 임원들은 2선으로 물러나 자문 역할을 맡습니다.